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두야입니다. 오늘은 주전테크에서 보내주신 무선 그리고 블루투스 지원하는 키보드 JWK01BT 제품 같이 간단하게 리뷰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나름 컴팩트하게 생긴 블루투스 그리고 무선 리시버를 지원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텐키리스, 여기 넘버패드가 없는 그런 컴팩트한 사이즈라고 볼수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네, 노란색으로 2.4G BT1, BT2 되어 있죠. 후면에 보시면은 여기 무선 리시버가 있거든요. A3 배터리 두개 들어가고 여기 무선 리시버 있습니다. 그러니까 USB 타입도 지원을 함과 동시에 블루투스 장비로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제품은 기본적으로 요로크롬 키스킨이 들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키스킨 아주 극혐 하는데 혹시나 필요한 분들 계시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키보드를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요, 우선 텐키리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 넘버패드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홈 앤드 페이지 업다운 버튼은 잘 있고, 여기 화살표도 예 원래 모양 그대로 잘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딜리트 키 위치에 있어서 접근성이 편하게 되어 있고, 여기 네, 계산기 따로 있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요쪽 상단 부분에 F1부터 F12까지는 특수키로서 각각의 고유 역할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좀 특이하죠? 이게 뭐냐면은 맥이랑 윈도우랑 키베이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갖고 그거를 같이 표현을 해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보시는 ISO, 맥, 그리고 윈도우 있죠. 요거는 펑션 키 조합으로, 예, 해당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맞게 세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런 제품들 어느 분에게 필요할 건지 간단하게 우선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풀사이즈 키보드를 좋아합니다. 근데 풀사이즈 키보드의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거를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우선 요키 자체를 제몸 바로 앞에 가운데다 놓고 써야 되잖아요, 요 센터로. 그러면 이제 상당히 틀어지게 되겠고, 저 같은 경우는 요 트랙볼을 사용할 때 그나마 괜찮은데, 만약에 이렇게 마우스를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마우스를 써야 되는 공간이 침범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깨도 더 많이 벌어지고 마우스도 좀 넓게 써야 되기 때문에 요 오른쪽 팔에 전반적으로 피로감이 쌓이게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텐키리스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요쪽 영역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마우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확실하게 어깨에 무리가 덜 가고 쓸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단점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키보드의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사용하진 않거든요. 뭐 F키의 위치라든지 이런 페이지 업다운이라든지 넘버키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개인 PC 이걸 놓고 쓰다가 다른 PC라서 다른 키보드로 작업할 때 뭔가 이렇게 친숙함이라든가 이렇게 좀 익숙함이 덜해서 조금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항상 네, 넘버 키가 있는 요또 표준 키보드 규격을 선호하는 반면에 또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 나는 막 PC 많이 다닐 일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요런 컴팩트한 사이즈 키보드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해당 제품 지금 약 2만 원 중후반에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뭐 일반적인 블루투스 지원하는 키보드랑 그렇게 큰 차이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혹시나 구매를 검토하시는 분들 해당 제품도 구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뒤에가 좀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각도 주는 건 괜찮은데, 덕분에 휴대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유념하시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다. 자, 요로크롬에서 오늘은 간단하게 주현테크에서 보내주신 무선을 지원하고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키보드 JWK01BT 제품 같이 간단하게 리뷰해 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 있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예상 만지셨습니다. 그럼 뿅!